여기저기 안 아픈 곳 없는 마을 사람들 다 모이세요. 여름 한철 우도에 마련된 특급 진료실. 안 아픈데 찾는 게 더 쉬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로 근골격계 질환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휴가 기간에 원래 우리 쉬어야 되는데 원장님은 쉬는 것보다 와서 이 의료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이 동네 삼촌들 이게 침을 맞고 좋아지는 걸 보고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보다 뜨겁고 아름다웠던 여름 이야기 지금 만나보실까요? 제주에서도 핫한 아름다운 섬 우도. 이 여름 우도 조일리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으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분들인데요. 침상부터 준비가 바쁜데요. 이분들 맞습니다. 바로 부산의 한 한의원에서 오신 의료봉사단 분들이세요. 많은 분들이 섬까지 나가서 치료받으러 나가지 못하고 아픈 채 아픈 지가 오래됐는데도 그냥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며칠, 5일 동안 쭉 있으면서 치료를 해보니까 반응이 좋은 거예요. 치료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쁘면서도 더 슬픈 게 치료가 될 수 있는 병인데도 그냥 그렇게 지내시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지난해 우도 출신 직원의 요청으로 우연히 시작하게 된 우도 의료봉사. 올해도 찾아와준 고마운 분들입니다. 바닷일과 밭일로 몸 성한 곳이 없는 우도 삼촌들. 하지만 섬이라 의료 여건이 마땅치 않은 상황. 마을에서도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이장 입장에서 어르신들을 한 번 더 생각하면은 이런 이 의료 복지 쪽으로 다른 분들도 아마 더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의료 이 봉사를 더 신경 써서 이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어머, 우리 삼촌들 소문 듣고 벌써 걸음들 하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이짝 다리도 아프고 아프면 많이 아픕니다. 우리 하루방이 작년이 계속 맞지만 다리는 일주일 안 아파. 난 내물은 아니야 죽이. 나 침만 맞고다 시시하다 했나도나. 아 울림은 아니고 3일 맞지만 헛군데. 여름 시즌 조일리 한방병원. 자,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문전성시. 기다리는 분들은 담소도 나누시며 동네 사랑방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어디가 제일 아프시죠? 허리하고 다리 죽어본 덕분에 예예. 다리하고. 일단 1등은 허리 아프고 2등은 다리 아픈데 왼쪽이 더 아프시고 엄선 위로 먼저 한의사 쌤. 우리 삼촌 속이라도 들여다보는지 정성껏 살피시는데요. 아유, 보기만 해도 얼마나 불편하실지 참 보기만 해도 안쓰럽네요. 자신은 돌보지 않고 억척같이 살아온 세월이 느껴집니다. 우도라는 그 섬 특징 때문에 그 여자 환자분들은 거의 이제 해녀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근골격 계통의 문제들이 좀 같은 또래에 다른 도시 어르신들보다 좀 더 심하신 것 같아요. 어깨, 허리, 무릎 다 안 좋으세요. 그런 삼촌들을 의료진은 세심하게 살피는데요. 아픈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살뜰하게 챙기시네요. 휴가도 포기하고 찾은 섬. 지난해 반겨주던 주민들이 떠올라 다시 찾았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다 보니 예약이 치열하답니다. 요비와 만장 24에 원래 삼촌이 아침 일찍 이렇게 오면 안 되는다가 어제 오후에 오래돼. 어수 시간 아니 혐의는 안 될거라. 어수 시간. 배나 막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이게 시간대별로 이게 9시부터 6시까지 진료를 하는데 이게 한 분당 침 맞고 뽑고 하는데 치료가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게 그 예약을 안 하고서는 이게 진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침도 맞고 부항도 뜨고 우리 삼촌들 몸 좀 가벼워지셨어요? 좀 부드러워요. 뭐 나이 먹으니까 말이
어깨도 아프고 손가락도 저리고 뭐 머리도 아프고 이제 신발에 가니까 저 효과만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피서와 휴가를 떠나는 여름, 한의사분들은 이 섬에서 누군가의 아픔을 나누며 뜨거운 땀을 흘리고 계시네요. 어느덧 하루의 진료가 다 끝났는데요. 근데 봉사단 분들의 일과는 다 끝난 게 아닌 모양입니다. 아니, 쓰레기 주우시는 거예요? 세상에. 무심코 버린 이제 도로변이나 이런 데 이제 뭐 일회용 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다에 떠다니다가 저를 따서 이제 물려고. 아닌 게 아니라 구석구석 쓰레기가 참 많네요. 아름다운 우도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을 줄 몰랐네요. 덕분에 오늘 우도가 좀 더 깨끗해졌어요. 정말 하나에 모아서 거기 모아.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나올 줄 몰랐어요. 저희가 지켜야 될 자연이 점점 더러워지고 있는데 모두 함께 놀러 오신 분들은 가져오신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분리수거까지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또 하루가 열립니다. 삼촌들, 오늘도 일찌감치 오셨네요. 이번 의료봉사는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병으로 고생하는 주민들을 조금 더 넉넉하게 만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치료를 일시적으로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진행해서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만성질환들은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아야지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고 있는 거고.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동네 어르신들 모습을 보니 올 때보다 한결 가뿐해 보이시네요. 저녁에 잠을 못 잤었어요. 근데 그때 맞고 요즘에는 목은 아파서 잠 못 자는 일은 없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거든요. 쥐가 나는데 요즘은 침을 맞고 나니까 그 쥐 나는 그런 기색이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좀 효과가 보고 있지 않나. 하나하나 이렇게 올 때마다 어떤 몸에 이상이 있는 걸 다 고쳐주시고 가니까 항상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항상 여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살뜰히 살폈던 한방의료봉사단의 뜨거웠던 2022년의 여름날. 덕분에 우도 주민분들 몸과 마음이 조금은 더 편안해졌을 것 같네요. 앞으로 내내 이 아름다운 인연 이어가길 바라봅니다.